네, 이번 시간에는 증권가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들이죠. 리포트를 토대로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하실 분은요, 오늘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석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사님이 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좀 됐죠. 좋은 소식을 좀 빨리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사님을 모시고 오늘 또 방송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볼 종목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한미약품인데요. 교보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매수하면서 34만 원 유지 리포트를 제시했습니다.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4분기 의미 있는 가이던스 제시와 또 임박한 R&D 모멘텀이라고 했습니다. 실적부터 볼 텐데 컨센서스를 소폭이지만 상회하는 4분기 실적을 보였고요. 올해도 전망이 좋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리포트에 담겨 있더라고요. 좀 리뷰해 주실까요? 네, 일단 뭐 제가 그동안에 이제 많은 분야, 많은 섹터의 이제 레포트를 좀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를 할 때가 가장 긴장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뭐 매출액이 뭐 엄청나게 크거나 변동성이 있거나 그런 것보다 시청자분들이 아마 이해하시기에 제약바이오는 이게 정말 좋은 걸까? 아니면 이게 나쁜 걸까? 이것을 판단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굉장히 긴장되는 부분인데 일단 그래도 오늘 한미약품발 좋은 레포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한미약품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사실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실적이 이제 잘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매출 기준으로 보면 약 3,513억 원의 이제 매출을 좀 기록을 했고 OP라고 하죠.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약 378억을 좀 기록을 하면서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폭발적인 실적을 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컨센서스, 즉 가이드보다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는데 네. 일단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을 또 이제 따로 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북경 한미를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한일 정밀을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북경 한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 그러니까 중국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았죠. 네. 그러니까 북경 한미의 영업자분들 혹은 이사진 분들까지도 코로나에 다 한번 걸려서 영업이 이제 제동이 걸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지 못했다. 이것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그럼에도 제약바이오 하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저와 같이 이제 어려움. 그러니까 이 신약에 대한 단어도 어렵고 그리고 생소하니까요.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정말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을 이제 두려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제약바이오는 정말 한 해, 두 해 그리고 그 다음에 아무리 돈을 못 벌어도 임상만 하나 잘 성공하면 엄청나게 크게 벌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 화이자, 모더나 잘 보셨을 거예요. 뭐 그 기업들이 그 전에 굉장히 작은 기업이었냐? 그건 아닙니다만은 이 코로나 때 화이자, 모더나가 백신 만들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재무제표에 대한 불확실성이 따라다니긴 하지만 이 한미그룹주,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는 것을 이 리포트에서 한 번 더 이제 강조는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댓글 지금 보니까 좀 어렵다. 제약바이오는 좀 나하고는 먼 이야기 같다. 그쵸?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걸 네. 또 꿰뚫어 보시고 지금 한미약품을 가져오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있을지 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일단은 이 기업들이 리포트에서 자기들의 그러니까 본인들의 기업에 네. 안 좋은 이야기 하는 기업은 없을 없죠. 거란 말이에요. 다 좋다. 뭐 세계 최초다. 최대 효율을 자랑한다. 가장 치료율이 높다. 이런 이야기들 좀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받아 보셨을 때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약이 통하는 그 시장이 큰 곳이 있고 작은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상대적으로 만약에 심장병 환우와 그리고 혹은 당뇨병 환우의 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상대적으로 당연히 심장병 환우보다도 당연히 이 당뇨병 환자들 더 많을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 사업을 하는 것이 돈을 많이 벌까요? 당뇨병 당연히 환자 수가 많은 쪽을 이제 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돈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일반 의약품들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처럼 좀 덩치가 있는 분들한테 필요한
고콜레스테롤 치료제, 로스젯이라고 하는 이 제품이 계속해서 이제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권 사람들도 이제 서구화된 습관으로, 식습관으로 일단 계속해서 이제 좀 비만에 대한 공포를 지금 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고콜레스테롤을 치료하는 이 로스젯이 이 한미약품의 캐시카우 역할을 지금 탄탄하게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해 여름 때부터 들어보셨던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연결 자회사 중에 JVM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네. 바로 이제 약을 우리가 주문을 하면 그 약을 비율에 맞게 자동으로 제조해주는 제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로봇이랑 좀 이어붙일 수 있는데 JVM이 역대 최대 매출을 계속 기록을 했고 특히나 이제 매출이 국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해외에서 많이 발생했다라는 것. 해외에서 발생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죠? 달러를? 외화를 벌어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캐시카우와 이 해외 수출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저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북경 한미를 한번 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 당연히 임상실험을 하려면 이 모집군을 모아서 실험을 해야 되겠죠. 근데 코로나19 때 당연히 시험을 못했습니다. 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풀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로스젯이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또 연결자회사 JVM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을 해주고 여기에 임상 R&D까지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훨씬 더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한미정밀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한미정밀은 뭘 하는 곳이냐? 원료를 대는 것입니다. 의약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원료로, 네, 원재료를 이제 대주는 업체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 CDMO라고 하는 원료 의약품의 수요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커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요. 저는 한미그룹주 한미약품 현재 구간이라면 굉장히 이제 매력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높으십니까? 살짝 높다고는 하더라고요. 아직 약 먹을 구간은 아닌데. 네, 제가 네. 마른 비만이라서 약을 네. 잠깐 먹어봤는데 네. 이게 약 먹으면 효과를 바로 누리더라고요. 뭐 달리기도 하고 운동도 해야겠지만 약이 네. 아 그래서 조금 저한테는 더 잘 와닿았던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도 저희 이어서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일단 매수 의견이었고요. 목표 주가는 따로 올리거나 내리진 않고 유지했어요. 네, 일단은 저도 현 구간에서 목표 주가를 크게 올리는 것엔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해당 애널리스트의 의견에 공감을 굉장히 하는 편이고요. 제가 이제 보는 투자의 아이디어는 제약바이오의 가장 큰 불확실적인 요소, 즉 실적에 대한 안정성이 천천히 이제 확보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요. 늘어나는 실적에 주목을 해본다면 다양한 제약바이오군의 여러 기업이 있겠지만 한미약품이 조금은 더 안정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리포트 믿어봐도 괜찮겠습니까? 저는 믿어보자. 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한 줄평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안 좋아요. 네. 그리고 넥카우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어제 미국 증시 대비하면 좋은 편이에요. 맞아요. 네, 좋은 편이긴 한데 일단 기술주들이 만약 여기서 밀려 내려온다면 거기서 나온 실망 매도 물량을 받쳐줄 수 있는 섹터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제약바이오 안에서 이 두 기업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아 시장에서 기술주들의 차익 물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쳐주는 또 하나의 테마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저는 한미약품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기술주의 이 매물 나오는 것을 받아줄 수 있는 업종이 그렇죠. 의약품이다. 네. 그 안에서도 한미약품의 한미그룹주들의 흐름이 눈여겨볼 필요 있겠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환출평도 역시 그렇습니다. 아래 자막 나가고 있는데 기술주의 차익 물량 받아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 한미약품 확인했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종목은 SK텔레콤입니다. 오늘 네. 아침에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제시했고요.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6만 5천 원을 유지합니다. 제목은 의심 없는 1위 사업자, 주주 환원도 기대라고 하는데요. 일단 실적부터 봐야겠죠.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4분기에 보였는데 리포트에서는 SK텔레콤에 대한 신뢰가 좀 있어 보여요. 리뷰해 주세요. 네, 일단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이 잘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급도 수급이지만 이 기관과 외국인도 사실 돈을 버는 기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SK텔레콤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4.4조 원을 기록을 했고 총 매출이 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영업이익이 2,545억 원을 좀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 이제 시장에서 4분기 컨센서스 대비 굉장히 또 저조한 실적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이 가이던스를 좀 높게 잡았고 그 가이던스를 높게 잡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핸드폰 기준으로, 근데 핸드셋 기준으로 이 5G 가입자 수의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빠르게 지금 올려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아쉽게도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제대로 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실적이 좀 나오다 보니까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조금은 부진한 좀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해당 사업분들 중에 저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SK브로드밴드. 네. 이쪽에서는 이제 매출이 굉장히 또 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보기보다는 2022년도보다 더 늘어나는 2023년도의 실적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에서 보는 게 중요한 기업이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 더 체크해볼 내용이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던데 이게 기대해볼 만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자사주 매입한다, 뭐 주주 환원 정책이다 해서 네. 무조건 또 호재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일단 해당 레포트를 쓰신 애널리스트 분의 개인적인 기대감도 좀 저는 들어있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의 이제 이 시발점이 된 것은 금융주, 그러니까 은행주 쪽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작년 말부터 사실 올 초까지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는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4분기 그리고 1분기 초입에 좋은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만큼 배당을 늘려주고 그 다음에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서 뭐 자사주를 소각을 한다거나 그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주주 가치를 이제 올린다라는 이제 골자이긴 한데 일단은 자사주의 매입이 지금은 배당을 준다라는 것보다는 저는 더 오히려 좋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SK텔레콤에서 한다라고 정식으로 공시가 나온다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배당보다는 이 자사주 매입을 해서 주가를 올려주는 게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훨씬 더 수익이 날 수 있을 당연하죠. 것 같아요. 우리 투자자 입장은 뭐냐면요. 매수한 가격,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격보다 이유야 어찌 됐든 네. 올라가면 된다라고 저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 아마 이것은 TV를 시청하신 시청자분들도 저는 같은 마음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SK텔레콤에서 빠르게 결정 지어준다 했을 때는 저는 굉장히 또 좋아질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앞서 제가 SK 브로드밴드 이야기를 좀 네. 드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어디 쪽에서 이제 매출이 많이 나왔나 봤더니 데이터 센터 쪽에서 나오고 있다. 자, 지금 우리나라 1월, 2월 시장은 어디에 지금 엄청 열광하고 있죠? 1월, 2월 시장이요? 챗GPT. 네. 챗, AI. 그렇죠? AI에 지금 다들 열광을 맞아요. 하고 있죠. 어제 이제 구글에 좀 이슈가 아니었다면 뉴스가 매일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아니었다면 더 좋은 모습을 보였겠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AI 열풍이 지금 다 휩쓸고 있습니다. 네.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다 AI고 아마 앞으로 조정의 폭이 깊어지는 종목 나오면 그것도 또 AI일 가능성도 네. 굉장히 높아요. 그만큼 이제 테마임이 붙는데 일단 AI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를 누가 얼마만큼 더 축적된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텔레콤과 네이버를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원픽, 투픽으로 지금 뽑고 있는 거예요. 네이버는 블로그, 스마트 스토어, 그거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DB를 가지고 있고 이 SK텔레콤도 마찬가지죠. 5G 가입자 수라든지 이러한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에서의 매출은 차후에 로봇 AI 인공지능으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장기적인 이 이유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긴 하지만 해당 레포트에서 얘기한 데이터 센터의 매출 기준으로 본다면 추후에 로봇이라든지 AI 쪽으로 이제 승부수도 SK텔레콤에서 한 번 더 이제 강하게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안 그래도 장기로 봐야 되는 종목인데 여기에 또 챗 GPT, AI 관련한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조금 더 길게 봐도 괜찮을 만한 데이터를 그렇죠. 축적하고 있다. 네. 나중에 분명히 실력을 발휘할 것이다. 일단 이 AI 서비스를 네.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 지금 만약에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는 AI는 정말 원활한 대화,
네. 저와 앵커님처럼 제가 주건이 하면 박건이 해주는 이것을 이제 원할 텐데 아마 챗GPT라든지 AI가 빠른 시간 안에 그런 것까지 하기는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일단 주식시장 관점으로는 단기 가열은 저는 맞다 생각이 네. 들고 하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발전하고 발전하면 충분히 정말 원활하게 소통 가능한 수준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원동력은 SK텔레콤이라든지 네이버처럼 이 데이터베이스가 큰 기업들이 저는 가지고 네.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길게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도 점검합니다. 뭐 투자 의견은 매수였고요. 목표 주가는 6만 5천 원을 유지합니다. 이대로 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저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원래 통신주는요. 전통적으로 경기 방어주에 속합니다. 앞으로 이제 지수가 만약 고점을 더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서 횡보를 하거나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띠는 종목군들이 오히려 저는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와 SK텔레콤의 주가를 보면 굉장히 상반됩니다. 그만큼 기술주가 갈 때 쉬었어요. 반대로 기술주가 쉬면 SK텔레콤은 올라갈 수 있다는 네. 관점에서 보면 저는 현재 구간에서의 투자 굉장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 이 리포트 믿어봐도 될지 여쭤본다면 믿어보자. 네. 네. 그 믿어봐야죠. 네. 그 한 줄 평도 읽어봤는데 뭐 이 가격이라면 이라고 또 심플하게 달아주셨어요. 가격 그쵸? 매력도 좋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십니까? 너무 깊게 딥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만약 포트에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띠는 종목이 있다면 안 사셔도 된다. 하지만 만약 내 포트에 전기차만 너무 많고 반도체만 너무 많고 최근에 핫한 로봇 AI만 있으시다면 한 종목 정도는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띠는 이 통신주 SK텔레콤을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희가 리포트 토대로 종목 두 개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돈 되는 리포트 지금까지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